저도 성탄감사 주일 예배 때 구약을 본문으로 그것도 역사서 열왕기하를 가지고 설교하는 것은 처음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나아만의 치유 기사를 읽을 때 목사님이 어떻게 성탄 설교를 하려고 하는 거지? 이 본문이 오늘 주일 주제와 맞지 않다는 생각을 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약간은 생뚱맞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오늘 이 본문을 선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나아만의 치유 사건은 예수님과 복음, 그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미리 잘 예표해주고 있는 하나의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나아만의 사건을 통해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깊게 마음에 새기는 귀한 말씀의 시간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나아만이 누구인지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살펴보겠습니다. 나아만의 이름의 뜻은 기쁘다, 즐거움, 나의 삶에 좀 낙이 가득하기 원합니다 라는 마음의 소망이 담겨져 있는 이름입니다. 또한 가지 이름의 뜻은 우아하고 품이 있다 라는 거예요. 우아하고 품나면서도 희락이 그 삶에 있다. 우리 모두가 추구하는 바, 그 원하는 바를 나아만은 바랬고 실은 그가 그걸 이룬 사람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나아만이란 이름 앞에 여러 가지 설명이 붙는데 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였으나 나병 환자더라. 여기에 잘 보면 나아만이 어떤 사람인지 한세 가지 정도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나아만은 오늘 보면 그의 주인 앞에서 크다라고 했습니다. 요즘으로는 시리아 왕입니다. 시리아 왕 앞에 큰 자로 나아만은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가 얼마나 왕에게 인정을 받은 사람인지 오늘 구절에 보면 그냥 병 치료를 위해 어떻게 보면 의사를 찾아가는데 수많은 병거들과 말들이 함께해서 이스라엘 왕이 나아만이 오는 거 보고 완전히 쫄았습니다. 우리를 틈타서 우리를 넘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겁먹었습니다. 완전히 혼미백산했습니다. 아니 그냥 병치료를 가는 길에 왕이 그냥 호위병들을 보냈는데 어마어마한 군대가 깔려 있는 것을 보면 그는 왕에게 엄청난 신임과 인정을 받아 그가 가는 곳에 왕의 권력과 위엄이 함께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당시 아람 왕도 대단한 사람이었는데 아수르가 신흥 강국에서 이제 힘을 잃고 있었을 때 아람 이 시리아가 막 강국으로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성장하고 있는 나라의 왕의 등을 업고 살아가는 신하였으니까 사람들 남부럽지 않은 인정을 받았던 사람이 나아만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알려줍니다. 첫 번째 성경은 나아만에 대해서 소개하기를 그는 주인 왕 앞에 큰 자였다. 인정받은 사람이었다. 그리고 두 번째 그것뿐만 아니라 나아만은 사람들로부터 존귀함을 받았다고 얘기하는데 그는 존경을 받은 사람이에요. 따라합니다. 나아만은 존경을 받았다. 히브리어로는 높이 들리웠다라는 뜻이에요. 사람들이 그를 높이 세웠다는 거예요. 영어는 highly respected라고 해요. 그는 왕에게는 인정을, 사람들에게는 존경을 받았습니다. 덕이 있었습니다. 품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그냥 집에 돌아가려고요. 화가 나서. 아니 우리 아람 땅에도 좋은 강들이 많은데 그 더러운 요단강 강 깊이도 얼마 안 되고 건조할 때면 그냥 사람들이 얼마나 건널 수 있는 그 강에 몸을 7번 씻으라고 아니 후딱지나 돌아가려고 하는데 종들이 말리죠. 주인님, 엘리사 선지자가 더 심한 걸 시켰어도 당신이 할것 아닙니까? 한 번만 마음을 돌이켜 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얼른 들어요. 자기를 낮춥니다. 그리고 요단강 물에 들어가죠. 그리고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아람 땅그 높은 신하가 어떻게 이스라엘에 왔어요? 오늘 말씀해 보면 이스라엘의 어린 소녀가 있었는데 어린 소녀가 전해준 말을 들었어요.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 왕에게 가서 내가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보겠습니다라고 할 정도로 그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었지만 어린아이나 어떻게 보면 비천한 자들에게도 마음과 귀를 열수 있는 내면의 공간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는 존경을 받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의 병 치료를 위해 함께 애썼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알 수 있어요. 그는 왕에게 큰 자, 사람에게 존경받는 자. 그리고 오늘 본문은 나아만에 대해서 그는 무슨 사람이었더라? 용사였는데 그냥 용사가 아니라 나아만은 큰 용사였다. 원래 성경을 보면 용사라는 말 앞에 다른 말들이 붙지 않아요. 그로 충분해요. 용사라는 말은 힘세고 용감하고 강한 모든 걸 통칭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가 얼마나 대단했냐면 장수 중에 큰 장수였다. 군인 중에 참 군인이었다. 뭐 특수부대로 말하면 특수부대 중에 완전 특수부대 중에 정말 특수부대였다. 정말 대단한 군인이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에도 보면 1절에는 어떤 배경이 나오지 않고 어떻게 얘기하냐면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무슨 배경이냐면 아수르가 아람을 쳐들어왔을 때 아람왕 대표로 아수르 군대와 싸워서 나라를 지킨 사람이 바로 나아만이었다는 거예요. 나아만만 있으면 모든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그는 지략과 실력과 용의력이 다 있었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나아만과 함께 싸움을 하면 용맹하게 전쟁에서 이기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아만은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나아만은 그래서 결국은 뭐가 되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군대 장관이에요. 군인으로서 오를 수 있는 국방장관에 올랐다는 걸 얘기하죠. 그러니까 그는 우아하고 풍미있게 삶의 희락이 있는 자기 성취를 다 이룬 사람이었다고 얘기해요. 가장 높은 자에게 인정, 또 자기 주변의 사람들에게 존경, 또 사회적인 명예를 이루는 큰 용사로서 국방장관에 이르렀습니다. 나아만은 이런 면에서 저와 여러분이 열망하는 성공의 고지에 깃발을 꽂은 사람이에요.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모두가 추구하는 그것을 추구했을 뿐만 아니라 자기 삶에 손에 쥐어본 사람이에요. 나아만은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나는 다 이루었다. 내 삶은 이대로 족하다. 나는 내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세상에 입증했다. 나는 이제 즐거움 가득. 그 어떤 누구도 나보다 더 잘난 사람이 없을 거야 라는 삶이 나아만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5장 1절에는 그런 나아만에게 한 가지 문제가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모든 것을 다 가졌지만 그러나 나병 환자더라. 따라합니다. 그러나 나병 환자더라. 성경은 나아만의 모든 좋은 것을 다 설명하면서 한 가지를 덧붙입니다. 그에게 나병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명성이 그 이름 앞에 줄줄이 붙는다 해도 나병 하나 붙으면 끝입니다. 나병 앞에 나아만은 한순간 무너졌습니다. 인생이 곤두박질 쳤습니다. 중요한 것을 다 얻었지만 소중한 건강을 잃었으니 그에게 행복이 없습니다. 그에게 우아함과 품위가 다 떨어졌습니다. 적의 급습에는 늘 준비되어 있었지만 나병의 급습에는 속수무책이었습니다. 근데 제일 큰 문제는 뭐냐? 이것이 나병이란 진단은 받았는데 그 나병을 치료할 치료자를 어느 누구에게도 만나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아마 말씀 속에 생각해보면 그 당시 가장 잘나가는 사람이었으니까 아람 땅에 좋은 의사들과 의술을 가진 사람을 다 만나봤겠지요. 아마 여러 애국과 민족들에게 의사를 보내서 혹시 와서 이 나병을 좀 고쳐줄 수 없습니까? 라고 사정했겠죠. 그러나 그 어느 누구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했습니다. 마치 예수님의 옷깃에서 손을 대기 전 12회 동안 피를 흘렸던 여인이 많은 의사에게 찾아갔지만 효험이 없고 돈을 다 허비하게 되었던 것처럼 나만도 많이 애쓰고 수고했지만 자기 병이 낫지 않는다는 것 더 깊은 절망만 느꼈을 뿐이에요. 그렇다면 이 나만의 나병이 오늘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좀 이것을 좀 생각해보기 원해요. 본문에서 나아만의 나병은 신약시대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나병이 알려주는 것은 나병은 인간의 죄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인간은 죄를 가지고 있는데 이 죄의 상징이 나병이다. 짧게 나병은
저와 여러분의 죄를 보여줘요. 하나님 앞에서 불의하고 부정한 우리 존재를 말하는 게 나병이에요. 나병에 걸린 자마다 레위기 13장과 민수기를 보면 이렇게 외쳐야 했습니다. 나는 부정해요. 나는 불결해요. 나에게 오면 전염됩니다. 당신도 악해질 수 있습니다. 떨어지십시오. 그리고 나병 환자들끼리 무리를 지어서 따로 살았음을 성경에서는 알려줍니다. 사회적으로 고립당했던 것들을 영적으로 그대로 가져와 보면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때요? 부정해요. 하나님 앞에 불의해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사야는 하나님을 보았을 때 어떻게 화로다 내가 망하게 되었다. 내가 이들이 부정한데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배웠다. 하나님을 배우는 순간 나는 부정하다. 하나님 나를 떠나셔서 시몬이 바닷가에서 호수에 가득 찬 그 물고기를 통해 하나님이 누구인지 예수님이 누구인지 보고 난 다음에 그에게 어떤 무슨 얘기 했습니까? 정말 간청했습니다. 주님 저를 떠나주십시오. 저는 부정한 사람으로 감히 당신을 만날 수 없습니다. 나병에 걸린 사람마다 부정한 사람이 되었듯이 죄에 걸린 죄에 감염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없었던 부정하고 불의한 사람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병이 나아만의 삶을 깨뜨렸던 것처럼 신약시대 죄에 사로잡혀 있는 저와 여러분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뒤틀어졌고 죄 때문에 이 세상의 관계가 뒤틀어졌고 죄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가족과의 관계가 뒤틀어지고 죄 때문에 내가 그렇게 사랑하고 우아하고 품위 있게 하려는 내 삶을 내가 스스로 망친다는 것을 성경은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죄는 가장 강력한 독을 품고 있어서 그 독에 쏘인 자마다 다 죽음을 맞이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나병에 갖는 의미이고 이것이 신약시대의 영적인 해석, 새로운 해석인 거예요. 성경은 죄의 나병에 걸린 우리들에 대해서 우리들이 인정하던 인정하지 않던 이렇게 진리를 선언합니다. 이사야 64장 6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모두 부정한 자와 같고 우리의 모든 옷은 더러운 옷과 같습니다. 우리는 모두 나뭇잎처럼 시들었으니 우리의 죄악이 바람처럼 우리를 휘몰아 갑니다. 우리는 아무도 예외 없이 다 불의예요. 부정해요. 우리가 아무리 의로운 옷을 입고 있어도 하나님 보실 땐 그것이 더러워요. 우리를 몰고 가는 것은 불의예요. 예레미야 17장 9절에도 우리의 죄악을 이렇게 고발합니다. 같이 읽게요. 만물보다 더 거짓되고 아주 썩은 것은 사람의 마음이니 누가 그 속을 알 수 있습니까? 아무리 착하고 선해 보여도 주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만물보다 더 깊은 더러움 속에 있는 것이 우리 마음 속에 존재한다는 것을. 마치 문지르면 문지를수록 이 나병이 환자에게서 더 심해지는 것처럼 죄인인 내가 죄인된 삶을 더 나으려고 하게 한들지라도 더 그 질병이 심해진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23절에 저와 여러분의 실존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여러분 성경은요 예외가 없어요. 모두 모든 사람 전부 다 죄인으로 하나님을 마주할 수 없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보십시오. 내 자신이 영적인 나병 환자, 내가 죄에 감염되었고 죄의 옷을 입은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마다 나만이 엘리사를 찾아갔듯 우리도 나의 실존을 깨달을수록 진정한 치료자 되시는 예수님께 찾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 여러분, 여러분이 언제 죄인인 줄 하나님 앞에 깨달으셨습니까? 이 깨닫는 게 은혜죠. 이 깨닫는 게요, 그냥 인위적으로 너가 죄인이다 이렇게 누가 고발한다고 해서 이게 내가 죄인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죄에 대한 반말만 생기죠. 근데 저에게도 이 내가 죄인 되구나라는 걸 깨달았던 그 시간이 저의 복음의 시작이었고 믿음의 시작이었어요. 중학교 1학년, 형들 따라 그냥 놀러 가던 수련회에서
어느 날 그 단월교회 그 강대상 앞에 십자가가 나에게 말을 걸고 그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으셨던 사건이 나에게 경험되면서 제가 그때 처음으로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아니 교회 학교 선생님이 그렇게 죄인이다 가르쳐줘서 죄인이 아니라 어느 순간 십자가 앞에 정말 내 실존이 영적 나병 환자처럼 내가 죄에 감염되어 있고 내 안에 선한 게 없다라고 시작했을 때 제가 예수님을 잡기 시작한 거죠. 이건 저뿐이 아니죠. 여러분 모두 마찬가지죠. 여러분도 여러분이 죄인인 것을 여러분 내면에서 깊게 고백하게 되었을 때 내 안에 선한 것이 없고 내 안에 하나님께 나아갈 그 의로운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한 그 자리에서 실제로 예수님이 여러분의 전부가 되셨던 거죠. 우리는 그 고백 때문에 그 예수님 때문에 지금 이 자리 여기에 앉아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왜 보내셨어요?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님이 죄의 나병을 치료하기 위해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영적 나병이 어떻게 치료 구원받을 수 있을지 오늘 본문은 예표해주고 있습니다. 본문은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너무나 잘 보여줍니다. 10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일곱 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여기서 요단강에 가래요. 그리고 몸을 일곱 번 씻으래요. 요단강은 뭡니까? 예수님이 이루어놓으신 십자가의 은혜를 말하는 거죠. 그 십자가의 은혜를 사는 게 아니래요. 그 십자가의 은혜를 그냥 덧입으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나아만이 치료를 위해 가져온 보물들이 있어요. 세 가지인데요. 은십 달란트예요. 은십. 이게 6만 드라크마인데요. 노동자가 165년으로 하면 된대요. 정말 대단한 걸 갖고 왔죠. 금 6천 개. 이게 6천 세겔인데요. 앞에 한창민 기자님 계신데 1000년을 했으면 벌어요. 의복 10벌을 가져갔는데 이건 세상에 없던 의복입니다. 그러니까요. 나아만이 얼마나 강박했어요. 얼마나 단절했어요. 얼마나 부유했어요. 자기에 있는 모든 걸 다 가지고 온 거예요. 자기의 전재산을 그만큼 나병이 증했어요. 그만큼 나병으로부터 자유케 되고 싶었어요. 그러나 그 나병이 자기 삶에 떨어지지 않았어요. 자기를 규정하던 그 많은 것들이 다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규정하는 것들이 다 있어요. 사랑하는 남편, 자녀, 명성, 여러분이 원하는 거 여러분의 뜻대로 다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걸 다 갖다 바친다 해도 예수님의 은혜는 살 수 없어요. 엘리야가 뭐라고 그래요? 그거 도로 가져가래요. 너의 병이 났는데 그거 아무런 소용이 없대요. 그 대가 필요 없대요. 더 놀라운 요단강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에 너의 몸을 씻으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의 죄값을 위해 흘려 돌아가신 예수님의 피에 일곱 번 몸을 담그면 너가 너의 죄를 씻으면 깨끗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14절에 놀라운 말이 있는데 그의 살이 어린아이 살같이 되어 회복되어 깨끗했다. 그가 나병으로 피부가 다 문드러졌고 상했지만 일곱 번 요단강에 몸을 씻었을 때 어린아이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해졌다는 거예요. 일곱 번 씻었다는 말이 무엇이에요? 그 예수님의 피를 진짜 나를 위해 흘려주셨다는 걸 믿고 그 예수님에게 내 자신을 온전히 맡긴 사람마다 새 마음과 새 존재로 거듭났다는 것을 오늘 나아만의 사건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선배들은 찬송가 259장 1절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고백하기 원합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회개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려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려 구정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려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야 깨끗이 씻기려 있는가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신다는 이 놀라운 능력을 히브리서 9장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 말씀 읽습니다. 하물며 영원한 성령을 힘입어 자기 몸을 흠없는 제물로 삼아 하나님께 바치신 그리스도의 피야말로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피야말로 더욱더 우리들의 양심을 깨끗하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죽은 행실에서 떠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피가 오늘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더러운 양심을 깨끗하게 합니다. 도덕으로나 선행으로 깨끗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피가 우리에게 새 양심을 줍니다. 새 정신을 줍니다. 새 가치를 줍니다. 오늘 뭐라고 얘기할까? 죽은 행실에서 떠나 과거의 삶을 단절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게 예수님의 피입니다. 열왕기하 5장으로 돌아가면 그가 몸을 깨끗이 9번 씻고 난 다음에 요단강에 이렇게 담그고 난 다음에 어린아이 3살이 되고 난 다음에 아람 땅에 돌아가기 전에 엘리사 선지자에게 한 가지 요청합니다. 제가 노새에게 실어갈 흙을 얻어가게 해주십시오. 이스라엘 흙을 얻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저의 자리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인 줄 알고 그에게만 예배하겠습니다. 나의 병을 고치신 참 하나님만 내가 섬길 것입니다. 그는 예배자로 돌아가요. 그냥 치유받아서 육신의 질병만 치유받은 것이 아니라 그의 영혼의 눈이 열려서 이제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 참 구원자로 알고 섬기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참된 예배자로 우리의 존재를 바꾸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오늘 나아만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셨는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어린아이 살같이 회복되어 삶의 자리로 나아갔던 나아만처럼 제 나병으로부터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그 예수님을 오늘도 기억하고 기뻐하며 예배하는 이 시대 또 다른 나아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